또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6페이지로 가죠. 156쪽 보면 3번이 나올 겁니다. 찾았죠?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요,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를 할 수 있는 땅, 법적으로 그런 땅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이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장소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합시다. 전 국토를 변형하면 이렇게. 전 국토는 크게 도시죠. 그리고 관리죠. 농림죠. 자연보존죠. 이 관리는 다시 세 가지로 세면 되죠. 명칭이 뭐뭐 있을까요? 보존관리. 좋습니다.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 국토를 크게 이원화시켜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시적 내하고 내 안에, 그리고 도시적 외후죠. 이렇게. 도시적 뭐라고? 외. 외자가 뭐냐지 알죠? 밖에. 여기는 도시적 내가 되고, 여기는 도시적 외후죠. 도시적 예후적 뜻 알겠죠? 도시적 예후적 하면 어디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보생계 관리적하고 농림적, 자연 보존적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래 이 도시적 예후적을 또 도시적이 아닌 적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겠죠? 도시적이 아닌 적. 이해돼요? 같은 말에 도시적이 아닌 적, 도시적 예후적. 또 같은 말로 도시적 밖의적.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도시적.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비도시적, 도시적이 안적, 비도시적, 이렇게. 비도시적, 도시적 여우적, 도시적 바꾸적, 도시적이 안적. 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래, 조금 전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봤고, 지정하여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도 보았는데, 그것들은 도시적 내힌 땅일 때 그랬던 거예요. 어디다고요? 도시적 내힌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적 여우적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적 예허적도 법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 도시적 예허적을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적, 농림적,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 적들은 법적으로 보존이 엄청 쓰인 거예요. 함부로 개발 못하는 땅들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에다 지정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적 예우적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려면 여기 여기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거 봅시다. 이제 156페이지 3번 제목 밑에 보면 도시적 예우적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 그까지만 줄까 봐요. 밑에다 써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지정까지 줄 거죠? 밑에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도시적 예우적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있다. 이것부터 하시. 있다. 있다. 있는데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무엇을 말하냐? 다음에다 줄 거 봐요. 다음. 다음에다 줄 거나요? 줄 거 쓰면 1. 2, 3 이렇게 써놔요. 다음에 뭐다고요? 1, 2, 3 이거예요. 공법을 공부할 때 크게 봐라, 좁쌀같이 봐라. 그래 그래, 크게 호박같이 봐라 그랬죠. 그래서 가로 1번 오른쪽 넘어와요. 가로 2번, 가로 3번을 크게 묶어 쳐버려. 자, 거기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지역에다만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데다 정한 게 아니고 가로 1번, 2번, 3번까지 보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계획관리죠. 줄 거예요. 뭐라고? 계획관리죠. 여기 봐봐. 이 계획관리는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도시적인 땅중 계획관리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 면적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면적 요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면적. 야, 이 비도시를 개발할 때 계획할 때 이것저것에서 개발을 하면 남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데 그것은 면적이 좀 충족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콩만하게 하려면 하지 말라.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돼서 이런 일을 하는데 콩만하게 하려면 하지 말고 면적이 최소한도 30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만 하셔. 얼마예요? 30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10만, 예외적으로 3만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면적이 충족돼야 돼요. 뭐가 충족돼야 된다고요? 면적. 일단 놔놓고 아 그런 거 있구나. 그 다음에 어느 쪽 넘어오셔요. 가로 2번 개발진흥주. 이제 봐봐. 이 계획까지 빼버리면 나머지 땅은 보전성이 세가지고 함부로 개발 못해 법적으로. 알겠나요? 그러나 그 외에 따라 2차적으로 용도주를 정할 수 있어요. 야 여기 개발은 돼. 개발은 돼. 개발은 돼. 이렇게. 그걸 개발진흥주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개발진흥주. 개발진흥주가 진행되면 그건 개발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지구니까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발진흥주가 5개가 있거든. 주거, 산업통, 관광의향, 복합, 특정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일정한 용도적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 그런데 주거 개발진흥주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고 또 관광휴양 개발진흥주는 도시적, 예허적 어느 장소가 됐든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아무튼 나눠놓고 개발진흥주도 일단 일정한 위치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치요건 하나 써놔요. 뭔 요건? 위치요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자, 이 도시적 예허적에, 예컨대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이 돼 있었어. 마을에다가 취락주를 시행했는데, 마을 주민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취락주를 유지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텅텅 펴버렸네? 그 지역을 이거 만들어가지고 다시 좀 예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자라고 할 필요가 있으면 이걸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3번이에요. 지정된 용도주가 있었는데 용도주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 무엇으로 대체한다? 지구단위.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대체하려고 그래. 그때는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용도주가 폐지된 장소. 용도주가 폐지됐다. 그 말. 용도주를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뭘로 대체할 때 지구단위 만들어서 대체할 때는 그 땅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5번, 3번 끝에 대체하려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봐요. 말을. 지역 끝에 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있어?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 있다. 그 말 있다. 됐나요? 용도주구를 폐지하고 올 때 용자 앞에다 또 써봐. 용자 앞에다가 도시적 예후 지역에서 도시적 예후 지역에서 그 말이 앞에 숨어있죠. 지금 이건 세 가지는 다 무슨 지역을 전제하고 있어? 도시적 예허적. 도시적 예허적을 전제해서 1번, 2번, 3번을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시적 예허적에서 용도주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그 용도주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 만들어서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지구단위로 대체하고자 할 때도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보세요. 여기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늦어도 그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단위는 아까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해라? 3년. 그렇죠? 만약 3년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이런 내용 담아서 딱 결정고시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이 안에서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공장을 설치해야 돼. 이 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데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아까 처벌한다고 했죠. 2년 이하 징도는 2천만을 범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계획이 이 구역 지정되고 나서 아직 안 만들어졌다. 아직 3년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구역은 유지되겠죠. 뭐 1년 차다 지정한 지 2년 차다 그럴 때 안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이 내 땅이다. 건축물 지을 수 있으니까 건축업 받아서 이렇게 져버렸다. 그러면 이거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도로 만들 때. 그렇죠? 경제 손실 크겠죠. 보상하고 그러려면
도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려면. 그치?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정된 장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개발은 못합니다라고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행 허가 제한 그래. 허가 못 받아갑니다. 개발행 허가 못 받아갑니다라고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시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 허가 못 받아갑니다. 이런 거 못 합니다라고 제한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냐? 원칙으로 3년 동안 못 받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 야, 개발은 여기서 못 해. 허가 못 받아간다.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제한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만들어서 딱 고시하면 이건 이제 법이 되죠? 여기서 허용학원만 건축하도록 돼 있었죠? 근데 또 이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됐다 그래도 그 안에서 도로 만들고 근데 여기서 막 공사하고 그러면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2년 동안 꼼짝 말아라고 다시 연장할 수가 있어요. 허가 못 받아가게. 알겠나요? 몇 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2년. 그래서 합에서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은 우리의 사적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간 게 최장 5년 동안 막아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체크하세요. 몇 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년. 그 내용은 거기다 하나 써놔요. 하나 뭐라고 쓰냐? 아무데다 써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두셔. 알겠죠? 예. 그리고 가로 열고 179페이지 보자. 이렇게 쓰네. 지금 너무 많은 거 하네. 많은 걸 말씀드려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차피 알아야 돼요. 몇 페이지 보자고요? 179페이지. 거기 나오니까 예, 이따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미리 연결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쉽죠?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 못 받아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장 몇 년 동안 막아놓을 수 있다? 5년.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차 3년. 1회 하나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합해서 몇 년? 5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시냐? 160페이지. 거기 보시면 가로 2번 보고 계셔요. 도시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시설에다 줄까 봐요. 밑에다 이런 말 쓰러 뭐 도로 공원 이렇게. 그래 도로 공원 공공시설이 그거예요. 알겠죠? 공공시설 뭐다고요? 그래 그래. 거기다 공공시설 따도 한번 치고 17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17페이지. 집에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알겠죠? 도로, 공원 이런 거 대표적이에요. 그런 공공시설인 도로라든가 공원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아니면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줄 쭉쭉쭉 내려가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로 다음 구분에 따라 건폐 용률 높이 제한을 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 또 하나 완화. 완화는 어때요? 건물을 크게 재란 말이에요? 적게 재란 말이에요? 오 좋았어 좋았어. 오 대단하시네. 그래도 이제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크게 재란 말이다. 강화는 적게 재란 말이고 완화는 더 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보셔봐요. 여러분이 이 저게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래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 한 표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금 만들 때 바로 기반선 배치물을 할 때게 도로를 여기다 딱 배치시켰어. 그러면 결국 여기 도로 만들 때게 이 땅은 자기 땅이라도 도로 부지로 편입됐으니까 도로 부지로 내놔야 되겠죠. 내놓을 때게 바로 땅값 줍니다. 보상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 보상금 싫어요. 그냥 도로부로 써버려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기부채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공짜로 받아가지 않아요. 미안하니까
여기다 너 의료선생님 병원 질 때 원래 법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못 치는데 너는 이거 내놨잖아. 더 크게 된다. 이렇게 오한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걸 크음피라든가 용률 높이를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완화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받은 만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쵸? 전체를 위해서 이 땅 주인이 내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놨으니까, 너도 좀 크게 좀 써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완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완해준 게 아니라, 내놓은 만큼 너도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속도. 알겠죠? 공짜는 없어요. 공짜 안 받습니다. 법에서. 뭔가 주는 거예요. 다시 혜택을. 바꿔치는 겁니다. 그래, 금평률 높이를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 완화 정도는 밑에 박스 공식인데, 그거 일단 놔놓고. 그러면, 최단도 완화할 때 얼마까지 완화해주냐? 오른쪽 넘어오셔봐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쭉쭉쭉쭉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보면은, 바로 16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162페이지 보시면은, 따다당 해가지고, 마지막 줄 봐봐요. 마지막 줄. 찾나요? 제일 밑에. 2, 1부터 3, 7의 규정에 의하여 그거 찾아요. 찾았나요? 거기다 줄거 봐요. 마지막 줄. 162페이지. 2, 1부터 3, 및 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말 있죠? 거기다 밑줄 거예요. 밑줄 거다면 이렇게 써. 이렇게 써나, 이렇게. 같은 말. 뭐라고 써라고? 그래, 그래. 여기에요. 여기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여기 있었는데 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정되어 있어.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땅 내놨으면 여기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병원 진다. 그러면 병원 질 때 건평을 완화해준단 말이죠. 그때 완화할 때 몽땅 완화해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냐? 건평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150%. 용률은 200%까지만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건폐율 얼마까지? 용적으로 얼마? 200. 이건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넣을 때 어떻게 하냐? 바로 건폐율이 150이지 200 하면 틀린다. 용률이 200이지 150 하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완화예요 강화예요? 완화. 그렇게 세 가지. 시험에서 뭐 어렵게 안 나와요. 공법은 다 갖췄어요 여러분. 건폐율 200 이렇게, 용률 150 이렇게. 그럼 틀리죠? 건폐율 얼마까지? 150%까지만. 용률 얼마까지만? 200%까지. 이렇게 수치를 머리에 떠들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머리에 떠들면 되잖아요. 이해하고. 수치. 그쵸? 자, 이걸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이걸 머리에 떠들기 힘들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머리만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와, 생각도 없이 머리만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 수치를 머리에다 넣고요. 그 정도 보시고, 밑에 1, 가로 3번 1번. 이제 이거 도시역 예어지게.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이거 지구단위 켜고 지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요것만 충족 지정할 수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 도시역 예어지역에 지구단위 켜고 지정됐다. 그러면 지구단위로 그 용도적 개발 중의 정도는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준다? 150. 용률 얼마까지? 200. 그거 받으세요. 완화해요? 강화해요? 완화 그 정도. 자, 다시 왼쪽에 8번 봐봐. 왼쪽 페이지 8번면 높이잔. 높이잔은 도시역 예거지에서 완화 안 해줘.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해 준 거예요. 어디서만 완화해 주냐?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해 준다. 이렇게 하셔. 거기 나와 있죠? 도시역에 그 말. 도시역의 지구단위 개발 지구가 증대고 그 지구를 지구단위로 지정한 경우는 지구단위로 높이잔을 몇 분까지 완화해 주냐? 120.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해 줘요. 도시역에서 높이잖아. 완화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보고 이 파트 통과하겠는데, 161페이지 봐봐요. 다시 앞으로 가셨어. 지금 이번 코스에서 열심히 하면 공법은 거의 공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아도 돼.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간단해. 지금 엄청 파버리고 있잖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 앞으로 봐요. 주차장 설치 완화. 찾았나요? 자, 6번 잘 나오니까 받으세요.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하게 됐는데 지정 목적이 말입니다. 여기 서울에 인사동 거리가 있다. 인사동은 도로가 엄청 넓어. 그리고 양쪽에 골터 분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애국 광역도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 여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길했지만 도랬지만 이게 동시에 두 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차 왔다 갔다 하면 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불편하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이렇게 뭐 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못하는 구간을 설치해서 운영하자 해서 이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그리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설정해서 이 구역을 운영하자 해서 이걸 지정했어. 지정했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서 3년에 지구다 만들어야 여기에다가 앞으로 검을 뿌시고 어찌고 할 때게 이런 것만 쳐라 이렇게 딱 해요. 이때 이 지구 단위로 여기에 건물 짓 때 여기다 뭐 병원 짓다 그러면 병원에 큰데 병원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건물 허용되는 건물 짓다 그러면 원래 건축물에 들어선 대지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주차장 부설 주차장을. 근데 여기다 주차장 만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차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했으니까 여기 주차장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는 입구에다가요 아예 공용차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다 차 받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지정이 되어진 장소라면 지구단 만들 때 이 장소에서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균을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은 아예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알겠죠?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했으니까. 차 못 들어 막았으니까. 그렇죠? 자, 몇 퍼센트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요? 100%. 거기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구 단위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를 몇 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냐?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떨 때냐? 2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계세요? 그리고 끝들이 차량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정도. 저기 3번 봐봐요. 3번 끝들이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 경우 거기다 포인트 찾았나요? 자, 그런 목적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됐다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를 몇 분까지 완화 정할 수 있다? 100%. 100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무엇을? 그렇습니다. 세 번 나왔거든요. 100이 중요하니까 세 번 냈겠죠. 한 번은 100만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거 이게 함정으로 나왔어요. 답은 뭐였어요? 100. 한 번은 80으로 바꿔줘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몇 번까지요? 100번까지. 수치 기억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또 여기 봐봐. 거기 그 1번 보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는 말 씁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런 거 봐봐요. 자, 어느 마을을 지자체에서요, 야, 이 동네는 한옥마을을 건축해서, 한옥을 건축해서 그 동네가 조성도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봐보세요. 이 지구단을 지정할 때 여기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한옥마을. 한옥이란 것은, 그래, 이제 지구단을 지정할 때에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한옥이 뭐냐면은, 뜻이 그래. 한옥은 우리 전통과학인데 목구조. 기둥 같은 것은 또 이렇게 포 같은 것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그리고 벽은 흙하고 그다음 볏짚을 섞어서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붕은 기와집을 넣는 거예요. 이게 한옥의 뜻이거든요. 그래.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계 이렇게 지정됐어. 그리고 3년에 지구 만들 때 야, 여기 들어갈 건축물은 한옥만 질 수 있다라고 규제벌이 한옥만. 뭐만 친다고요? 한옥만. 그러면 여기다 전통과학을 여기 땅 가지고 대지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여기다 한옥 짓는다. 한옥 짓다. 그때 여기다 주차장 굳이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현대시차가 들락날락하면 지반이 흔들려서 벽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벽 흙집이니까. 그리고 이 전통과학하고 쇳덩어리는 분위기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현대시차가 왔다 갔다 하면 보기가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가서 봤더니 입구에다 공용차를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동네 입구에다 여기다 주차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정이 된 장소라면 지구 단위로 바로 이 안에다 건축물 한옥 저라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대지 안에다가 주차법상 부설차량 설치균을
100%가 완해서 주체 안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분가 완해 주셨다고요? 100%까지. 자, 그거. 네, 세 가지 경우수를 생각하세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점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하나. 둘째, 바로 차 없는 것을 조성하자. 셋째,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정한 장소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분까지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는가? 100%까지. 할 거 없죠? 할 거 없잖아요. 얼마까지요? 해. 지금 이 시간만 해도 100을 제가 7번 말씀드렸습니다. 7번. 그래도 이걸 머리에다 못 냈다면 그분도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머리만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들. 이야. 자. 몇 퍼센트요? 100. 자,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약 95%를 체크했습니다. 다음에 또 2순환, 3순환 때 나머지 추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마칠 수 있습니다. 165페이지, 자, 10파트에서, 10장에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개발행위 허가. 이 파트도 별도로 함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을 싹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땅에 딱 정리했단 말입니다. 도시 군가로 무슨 지역이다, 지구다, 구역이다, 뭐 시설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한다. 그때 개발행위 할 때는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규제. 규제한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에게 서류 내가지고 허가 받고 해라. 허가 안 내주면 하지 말라. 이게 규제예요. 알겠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개발행할 때 허가 받을 것은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져야 할 수 있고 경명선 신고만 해도 되거든. 신고서 내가지고 신고증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고 하면 위반자가 돼요.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금치합니다. 알겠나요? 신고 대상을 신고하지 않고 막말했다 그러면 그때는 또 500만 원 과태료나 이렇게 처벌해버려.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개발행위라고 해서 규제하고 있느냐? 개발행위를 6가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야, 이게 개발행위야. 이게 개발행위다. 네 땅에서 네가 하더라도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6가지를 개발행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165페이지 2번 개발의 허가 대상에서부터 체크하면 돼. 1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집에 와서도 보지 말고 2번부터 보면 돼요. 알겠죠? 몇 번부터? 2번부터. 자, 2번부터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특특시장소한테 그따 줄 거 봐. 6명. 특광특특시장소에 따 줄 것이고 밑에 따 써.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래서 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었네요. 그때는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지역별로 서울 특별시 있는 땅은 누구한테 가느냐? 특별시장. 이해되죠? 인천에서 할 때는 누구한테 갈까? 인천 광역시장. 부산에서 할 때는 누구한테 갈까? 부산 광역시장. 이해돼요? 광역시장이 6명 있잖아요.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거기서 누구한테 간다고요? 광역시장. 세종시에 있는 땅에서 개발할 땐 누구한테 할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해되죠? 제주도에 있는 땅에서 할 땐 누구한테 할까? 제주특별자치도의사. 저 팔도대 수원시, 창원시, 전주시, 충주시, 청주시 이런 천안시 이런 시에서 할 땐 누구한테 할까? 시장. 군청에서 할 땐 누구한테 할까? 군수. 이렇게 이네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한다 이렇게 하세요.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이네들 나올 때마다 다 언급하지 않겠어. 그냥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라 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다 이렇게. 그래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바로 그네들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이 또 중요해. 공부할 때 다만은 외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래 다만 무슨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가? 그래 그래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야 봐봐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냐 여기 봐봐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랬어. 그리고 그 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세 가지 떠올려야 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둘,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이게 갖다 써놓으세요. 세 가지. 도시군객사업 뜻을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군객사업 뜻.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도 써요. 세 가지가 있더라. 떴나요? 자,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야, 도시군객사업이 뭐야? 그러면 뭐 있다고요?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그따 써놓으세요. 15페이지 다시 보자. 그따 써놔요. 몇 페이지? 15페이지. 집에 와서 보세요. 그래서 도시군객사업을 여기다 넣어버려. 넣어버려. 알겠죠? 도시군객사업 15페이지 이제 금방 설명 그대로 있으니까. 이, 봐보세요. 여기 도시, 여기 봐봐.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국장이 뭐 시도사, 대도시 결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 세 가지. 그때 그네들이 결정해서 하는데, 그네들이 결정해서 그 사업할 때, 이네들한테 가서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허가 다시 내주세요 하겠어? 그냥 하겠어? 허가 없이 하는 거예요. 도시 군객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개발이 한다. 그때는 규제하겠다. 허가 받고 해라. 이네들한테 가서 이거예요. 알겠죠? 자, 봅니다. 도시 군객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겠다. 줄 거요. 같은 말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표. 그게 중요하다. 그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고 그걸 이해하시라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금방 세 가지 중 하나를 써놓고 이럴 때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반대말로 쓰면 완벽하게 틀린 거죠. 자, 그래 도시군객사업에 의한 행위, 그때 행위는 개발행위거든.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닌데 개발행위 한다. 그때만 허가를 받아라 그 말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번호 매겨봐요. 건축물부터 물건을 쌓는 행위까지 번호 매기면 6개가 나올 거예요. 6개. 번호 매겨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번호 매겨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개. 6개를 번호 매겼죠. 6개를 다시 앞, 위에서 박스 위에다 써버려요. 제일 위에다가 공부하고 싶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법상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6개. 몇 개 있다? 6개. 이제 6개를 머리다 넣어보자 이겁니다. 자, 썼나요? 자, 다시 한번 국토계획법상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6개 이렇게 됐죠? 점 따당 찍고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해놓고 머리자 따면서 내려갑니다. 건공 터터터 물축. 머리자만 동그라미 쳐봐요. 머리자만 동그라미. 건공 터터터 물축. 뭐라고? 뭐라고요? 건공 터터터 물축.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박스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제. 그것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박스가 통째로 이제 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자, 자, 먼저 건공 터터터 물축. 건공 터터터 물축. 건공 터터터 물주 이렇게 하고 건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 건축 건이 뭐냐 공장을 설치 터가 뭐냐 터정병 터가 뭐냐 터 설치 터가 뭐냐 터지분할 물이 뭐냐 물건을 써드니 그 다음에 이제 구체도 옆에 또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이걸 생각하려면 몇 번 써봐야 되겠죠. 최소한 아마 5번 10번 써봐야 될걸. 이 표를 그대로 이제 금방 제목하고 똑같이 제목도 달아가지고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제목도 똑같이 국토협상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그래 이렇게 딱 쓰고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구나. 근데 아까 원칙적인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었죠. 무엇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했어.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라면 이런 거 할 때 도시, 군, 계획사업차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알겠죠? 자, 거기 보면 건축물은 건축, 공작물로 설치할 때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령상 56조에 나오는 바로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권하고 있는 그 행정관청에게 가서 허가를 받는데 그때 개발행 허가권자는 이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섯 개가 있다 그랬죠? 여섯 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자로 건, 공, 도, 토, 토, 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 가지고 나무가 딱 떠올라야 되고 땅, 땅, 땅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이때 건은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건축.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지. 이거 할 때 원칙으로 허가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무엇이고 건축이 무엇이냐.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게 4번이에요. 4번. 무슨 법?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 아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6가지가 있었죠. 6가지 중 사업사업 두 가지는 저 2번, 3번을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법을 통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파생됐거든. 그리고 건축법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야, 개발행, 국토협상 개발행위 여섯 가지 있어? 해놓고, 이 여섯 가지 중 이 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자. 그 건축물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건축물 건축할 때 그 건축물에다 부속적으로 설치할 것들, 또 규제받는 것들, 이렇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무슨 법이 별도로 만들어졌다고요? 건축법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 허가 받기 서류를 싹 준비해. 준비해가지고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 신청을 내면 되냐? 건축법에 따라 허가 신청을 내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건축을 하겠다라고 만약 허가 받았다. 그러면 국토계법상 개발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법에서도 있고 야 허가받고 해라 라고 해놓고 그 허가받을 대상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 건은 이 법을 통해서 규제할 테니까 이 법을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이 법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인데 개발행위 여섯 가지 중 특히 이거하고 일부 이거를 규제하고자 이게 만들어져 있거든. 이렇게 여섯 가지 다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국토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이런 법을 일반법 그래 일반법. 뭐라 한다고? 일반법. 그래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일반법 뭐냐 그러면 국토계법.
56조 이게 나오거든. 56조에. 그리고 이 개발행위 6가지 중 특히 이거하고 이거 일부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해서 규제하자라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런 법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관에서 그래도 약간 특별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법? 특별법. 그러면 이 개발행위 중 이거 하려고 할 때에 건축물로 건축을 할 때도 국토요법도 적용받을 것이고 건축법도 적용받을 건데 일반법적 유치를 차용하는 국토요법 특별법적 유치를 차용하는 건축법 중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건축물로 건축행위를 진행해야 될까? 특별법. 그렇죠.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러나 이 법에 규정한 바 없으면 일반법을 갖다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국토요법상 관련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건축 무슨 법에 있는 건축물 건축을 말한다? 건축법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건축법을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에 들어가면 건축물이 이겁니다. 건축은 이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허가권자는 이렇습니다. 허가자체 이렇습니다. 라고 별도로 건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참고하시면 여기 봐봐.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공작물은 그 밑에 법에 써놨어. 공작물 뭐냐 그러면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그 뜻이에요. 뭐라고? 그 외워놔요.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이걸 세 개로 뭐라 한다고? 공작물. 그래. 공작물. 공작 뭐예요? 그러면 뜻을 그걸 생각해라고. 같은 말이니까. 그래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공작물이에요. 그중에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이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건축물이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붕. 다음에 우리가 건축에서 공부합니다. 왜?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알겠죠? 지붕이 없으면 그냥 공작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옹벽 같은 거, 강고탑 같은 이런 것들은 공작물이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원칙으로 못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 설치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리고 말이죠. 이거 건축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에서 공부를 해. 이 세울 건 축조 축조 세운 것이 건축인데 세울 때 나아됐다 새로 세운다 신축 더 늘려 세운다 증축 옮겨 세운다 이전 그리고 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그 종전 범위에서 다시 세운다 그러면 개축 이런 공부예요. 종전 건축물 쓰는데 천재변에서 몇 시대에서 다시 그것다 다시 세운다 그러면 재축 이런 걸 공부해요. 그래 건축은 건축법에서 다섯 가지로서 우리가 별도로 또 공부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건 무슨 법에서 공부한다고? 건축법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이 뭐냐 그러면 뜻이 거기 나와 있어. 뭐라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다. 이걸 설치하더라도 바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때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건축물 여기 나왔으니까 이 토가 뭐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도 개발행위니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토지 형질 변경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거기 뜻이 써졌으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앞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 뭐예요? 묻지 마세요. 거기서 법에 써진 대로 여러분은 뭘 따 넣으면 돼요.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바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죠? 그게 뭐라고 그걸? 토지 형질 변경 행위라고 그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알겠죠? 뜻이야 뜻. 그럴 때 이거하고 같은 말이게. 이거하고 같은 말. 이렇게 긴 말이 토지 형질 변경이다 그 말이. 그때 성토니 절토니 정지니 포장이니 이 뜻은 시험에 안 물어보지만 이해를 도와서 말씀드리면 성토는 흙 쌓기. 여기 봐봐요. 도로가 있어. 여러분이 이게 땅을 하나 샀는데 푹 꺼졌어. 높낮이를 맞춰야 되겠어.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빗물이 들어와서 침수되고 그러니까 이때 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흙쌓기를 하는 것을 성토. 그 다음에 반대로 도로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높아버려. 차 못 들어가. 그때 이걸 깎아내려. 흙깎기를 절토. 이렇게
여기 푹패했다. 그러면 이거 흙쌓기. 흙쌓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토. 흙, 여기 바로 이렇게 푹 있다. 이걸 깎아내린다. 깎아내린다. 흙깎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절토. 그 다음에 땅이 울퉁불퉁해. 이걸 평탄잡이에서 평지로 만든다. 높낮이를 맞춰버린다. 이걸 정지. 반지르게 평탄잡이 한다. 높낮이 맞추는. 알겠죠? 포장은 다 하실 것. 아스팔트 콘크리트 입히는 걸 포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래 형상을,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 형질 변경한다. 그래야 할 때는 원칙으로 허가 받는다. 그 말에. 원칙적으로 허가 받는다. 그 말은 외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개발행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 경매항선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봐봐요. 여기 성투를 할 때게 여기 깊이가 50cm 이내다. 그러면 허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죠. 몇 cm 내면? 그래, 역으로 해석하면 50cm 초과해서 성투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 말이고. 몇 cm가 기준다고요? 50cm. 여기 흙을 깎기 할 때도 그 깊이, 높이가 50cm면 허가 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법에서. 초과할 때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정지도 마찬가지. 깊이, 높이 50cm면 허가 없이 정지해라. 평탄작업 해라. 초과할 때 허가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 몇 cm가 기준다고요? 50cm.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가 육지인데요. 여기가, 여기 봐봐요. 이거 바다예요, 바다. 뭐다고요? 바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쵸? 북쪽이 있고, 북쪽. 북쪽은 지금 누가 잘 관리하고 있을까? 김정인,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관리하고 있죠. 남쪽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각각이. 땅주인들이. 땅주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땅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그래. 이때 여기 이 바다를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 소유를 사유라고 하거든. 사유. 뭐라고 한다고요? 사유. 근데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걸 공유라고 그래. 공유.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바다를 그래서 공유 수명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수명. 앞으로 이제 법공부할 때 바다만 안 써요. 뭐라고 한다고? 공유 수명. 이렇게. 이때 이걸 메꿔. 이렇게 메꾸는 것을 매립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매립. 그래,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봐서 허가 받고 해라. 그 말이에요. 공유 수명을 매립할 때도 뭐 받고 해라? 허가 받고 해라. 이해되죠?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거. 그래, 토지 형질 변경의 뜻이 아주 길죠? 그런데 가로 봐봐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건 제시킨다. 그래, 그래. 경작. 그 말 중에 경작. 경작은 누가 해요? 농민들이 하죠? 농민들. 농민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농사 질 때게, 여기 봐봐. 농사 질 때게,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는 농부라고 하지 마요. 논이 있어, 논. 농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름철에 장맛비가 이렇게 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막 흙, 토사토, 몽상, 쓰레기 몰고 오면서 축 들어와버려. 축 들어와버려. 그래서 농작물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 이게 흙이라든가 쓰레기를 다 덮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겠죠? 다 덮어버리면. 그쵸? 그래서 이 농부 도움만 있다면 흙 갖다 받아둬가지고 이게 메꿔가지고 도라 높나에 맞춰서 물 못 들게 할 수도 있는 돈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피해만 있고 이러면 계속 또 긁어 파내고 파는 이러다가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이걸 메꿀 수도 있잖아요. 메꿀 수도 있어. 다음 해에는 이런 피해를 안 당하겠다. 그때 목적이 경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경작을 위해서 좋은 흙 바다가 집어도 이렇게 성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엄청 잘 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경작에다 포인트 잡아요. 경작. 경작을 위한 토지형병은 허가 대상이 줘야 하니까 허가 없이 해라. 그만. 경작. 다만, 여기 보시봐. 이번에 엊그저께 법을 또 개정했어.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논이 푹 꺼져가지고 말이죠. 이게 한 1.5m 꺼졌어. 메꿀 수 있잖아요. 조놓고 갖다가. 그래, 1.5m는 메꿔도 돼. 허가 없이. 이걸 성토해서 흙쌓기까지 메꿔도 돼. 근데 이게 2m 초과했다. 그때는 허가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했어. 몇 미터 초과할 때 허가받는다고? 그래. 그래. 경작을 위한 토지형 변경 줄 것이고, 허가 없이 가능하나 써봐. 허가 없이 가능하나. 허가 없이 가능하나. 하지만.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성토, 절토, 높이가 2m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된다. 몇 미터 초과하면? 2m. 이렇게 하세요. 이때 할 때 잘해야 되겠지. 허가 박 싫으면. 여기 봐봐. 이게 여러분 논하는 상인데, 와, 돌하고 푹 꺼져가지고 한 3m 꺼져버렸네. 그리고 여름에 막 빗물이 들어와서 날 쳐버려. 이거 허가받으면 머리 아파 죽겠어. 서류 작성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는 한 1.5m 못 가버려, 그냥. 그럼 2m 안 채웠잖아요. 그쵸? 초과 안 했죠? 그러고 나서 그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다시 허가받아서 또 몇 가. 그럼 그때 1.5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또 안 되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해도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역으로 또 봐보세요. 이렇게 엄청 높아.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높아. 이걸 막 깎아내려요. 깎아내려가지고 한 1.5m 절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도로가 있고 밭을 하나 샀는데 이게 높아. 한 1m. 그때 깎아내려도 되죠? 도로가 넘나 마치겠어요? 그때 깎아내림으로써 또 무너질 것을 대비하여 여기다 벽을 쌓을 수 있어요. 이걸 옹벽이라고 해요. 옹벽. 뭐라 한다고? 옹벽. 이 경작을 위해서 옹벽을 축조한다. 그때는 옹벽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잘못되게 자주 붕괴되거든.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해서 경작을 위한 옹벽을 축조할 때는 허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수치는 좀 알아주세요. 아까 경작을 위한 그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 환경변경 원칙으로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그 경작을 위한 성토한다. 경작을 위한 절토할 때 그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하는가? 2m. 이 수치는 좀 알아두세요. 역으로 해석하면 2m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됐어. 엊그저께. 알겠죠? 자, 그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토속어 채취 나와있죠? 이 토속어 채취할 때 토자가 뭘 토자일까? 한자로?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요. 석자는? 맞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서 머리가 돌같이 생겼다. 그럼 뭐라고 할까? 석도 그러는 거예요. 석도. 머리도 자에서. 석도. 돌로 만들어진 머리다. 예. 그런 사람도 무섭죠. 머리 한번 받아버리면 다 깨져버리니까 상대방. 자, 석도들은 무섭습니다. 그래, 돌석 맞았어. 그래, 이 바로 토석은 거기에 네 가지를 토석이라고 그래. 흙, 모래. 이것은 토가 될 것이고 자갈, 바위는 석이 될 거란 말이야.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캐낸다. 이걸 채취라고 그래. 이런 토소 채취할 때도 원칙적으로 못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 말입니다.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속 채취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가로가 아니라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컷. 컷에다 줄거 봐. 컷. 컷은 토속 채취 써봐요. 컷이 뭐다고? 토속 채취 써요. 조그만하게. 그것도 허가 받아야 된다. 제한다. 제한다. 그걸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제한다. 그 말이 뭐다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제한다. 뭐라고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저 강가에 가서 모래를 캐온다. 이거 뭐예요? 토소 채취죠? 그때는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래, 막무가내 막 트럭 갖고 가서 막 강가에 가서 모래 막 퍼다가 걸려버렸다. 그러면 잡아갑니다. 잡아. 그때 위반이잖아. 위반. 아까 위반자는 이네들한테 가서 허가 받았는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위반자는 처벌해요? 안 해요? 아까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 들었지만 잊어버렸을까요? 몇 년? 뭐라고요? 3년. 자, 눈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어떨 때는 2년, 어떨 때는 3년. 이게 헷갈리거든. 자. 눈을 한번 보고 올까요? 그게 수치가 어딨냐면은, 여러분 또 궁금하니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 써볼래요? 그냥 간단하게. 자, 어디다 써놓냐면 공부 좋게 간단하게 165페이지. 165페이지 아까 허가 대상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할 때는 특광 특특 시험에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옆에다 이의를 위반한 자는 써요. 이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범치한다. 썼나요?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그것도 꼭 머리에다 넣으라고. 세죠? 세요. 2년 이천하면 틀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써놨죠? 자, 그래서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버립니다. 자, 그러하기에 자, 여기 보십시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강가에 가서 함부로 모래 캐왔다. 그거 토속 채취죠? 허가 받고 한다. 안 하면 잡아간단 말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편을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산에서 말입니다. 좋은 발 같은 걸 만났어. 그래서 막 포크레인 동원하고 장비 동원해서 그걸 막 캐온다. 이것도 바위를 캐오면 토속 채취 안 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위반이에요. 알겠죠? 돈 들여서 장비 동원해서 막 해가지고 집에 와서 딱 설치한다. 이거 위반입니다. 위반. 지금 위반이에요. 그때는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산이 있는데 여기에 돌산을 샀어. 돌이 있어. 돌. 이렇게 돌. 돌산 봤죠? 한 번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산 같은데. 어떤 산을 이렇게 돌로만 되어 있는 산이 있어요. 돌산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렇게 있어요. 이때게 이것만 딱 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자재로 쓴다. 업자가 돼서 이것을 캘 때는 이렇게 변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소채취 이렇게 이것만 캘 때는. 뭐라고 한다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소채취 그래. 그럴 때는 허가 받아야 돼. 이해 돼요? 그런데 여기 봐봐.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여기 또 여기 산을 하나 샀어. 이렇게 산이 산 들판에 있는 산. 표적 나왔어. 나무도 있고. 조그마한 산 샀어요. 들판인데 다 논밭으로 돼 있고 산 조그마한 게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어떤 업자가 이 흙을 파가겠다라고 이것 좀 팔아 그래. 그래서 흙만 파가세요 해서 허가 받아서 이거 팔아 몰라 그래. 그때 이거에 대해서 이거 파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할 때는 이 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파가니까 절토해 간다 이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절토. 그래서 절토 허가를 받아야 돼. 절토 허가 받았다. 절토 허가 받았다. 그 말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다. 그 말로 같아. 뭐 받았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이걸 캐가는데 여기에 바위가 하나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 별도로 이거 토속채취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아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표로 하는 토속채취 불가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채취는 별도로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채취는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어떨 때 토속채취가 받느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속채취일 때 토속채취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걸 잘 이해하세요. 그것도 한번 기초된 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허가 대상을 보니까 뭐가 있나요? 토지 분할이 있죠. 이 파트는 쉬고 나서 하죠.